안녕하세요. 3월 13일 일요일 베트남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독일 매체 슈투트가르트는 베트남에 대해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해변, 고풍스러운 마을들과 함께 수려한 자연경관 등을 꼽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 중 한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베트남을 방문해야 하는 이유로 다섯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베트남 음식은 생선과 고기가 주류를 이루지만 채식주의자들 또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특히 스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베트남의 국민 음식으로 불리는 쌀로 만든 국수, 펄을 고기와 야채가 훌륭하게 조화된 특별한 음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에 월남쌈, 냄, 바잉미 등 서양 사람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 즐비하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베트남은 지리적 여건으로 일조량이 풍부하며 아름다운 해변이 많은 곳으로 소개했습니다. 베트남은 길게 이어진 해안 덕분에 아름다운 해변이 많으며 그 중에는 특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북부의 하롱베이가 푸른 바다색과 석회암 산들이 어우러진 뛰어난 풍경으로 많은 관광객의 시선을 끌어모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베트남 최남단에 위치한 푸꾸옥 섬에 대해 화려한 백사장을 보유한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최소 2박 3일을 보내야 하는 베트남의 젖줄이라 불리는 메콩강 삼각줄을 꼽았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이 지역 주민들이 까이랑 수상시장에서 수백 척의 보트를 타고 판매하는 지역 특산품, 망고, 사탕수수 등을 꼭 맛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번째는 고풍스러운 자태를 뽐내는 오래된 고대 도시를 선정했습니다. 매체는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호이안을 베트남의 보석이라고 표현하며 베트남 전쟁 당시 파괴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 중 한 곳이며 이곳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푸른 계단식 논부터 하얀 모래사구에 이르기까지 매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녔다고 소개했습니다. 자연에 빠져들고 싶은 방문객들은 꼭 라오스 국경까지 뻗어있는 65km의 동굴과 지하 하천을 가진 숨은 보석, 퐁야케방 국립공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으며 이와 함께 베트남 중부 동해안에 위치한 곳으로 600여종의 식물과 200여종의 동물이 있는 자연보호지역인 누이추아 국립공원도 매우 아름다운 곳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호치민시에서 공급된 아파트 가운데 저가 아파트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호치민시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공급된 아파트 14,443호 가운데 약 74%인 14,404호가 고급 및 최고급 아파트였고 나머지 26%는 중급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나 저가 아파트는 단 한 채도 공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호치민시 부동산협회는 제곱미터당 분양가 2,500만 동 미만은 저가 아파트, 2,500만 동에서 4,000만 동은 중급 아파트, 4,000만 동 초과는 고급 아파트로 분류합니다. 지난해는 저가 아파트 공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값싼 서민용 사회주택도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호치민시 부동산협회 관계자는 공급과 수요 불일치가 시장을 계속해서 왜곡하고 이런 불균형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우려했습니다. 부동산 당국도 개발업체들이 소위 돈이 되는 고급 아파트에만 매달리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저가 아파트 공급에는 소홀한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고 있는 토지 투기 조짐을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주택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이용하는 투기꾼들을 단속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강화하고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를 보장하고 부동산 시장의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해 보다 저렴한 사회주택 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치민시가 오는 15일 국제건강 재개를 앞두고
주 베트남 유럽 상공회의소 및 베트남 공항 서비스와 관광 촉진 및 개발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호치민시 관광국은 7일 체결된 유로찹 및 VIAGSY 협약을 통해 유럽의 관광 도시로서의 호치민시를 알려 2022년부터 2024년 마이스 관광 및 미식 여행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VIAGS와 국내외 관광진흥행사 개최 및 관광, 항공산업 발전에 상호 협력하고 2022년부터 2027년 관광시장 조사 및 관광도시 브랜드 개발에 중점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광 서비스 인력을 확충하는 등 관광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즉각적인 과제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시 관광국은 이번 3자 간 협력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외국인 관광 전면 재개를 앞두고 침체된 관광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 베트남의 직원 채용시험 GSAT 삼성 직무 적성 검사에 엔지니어 및 대졸자 약 2,400명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 베트남은 이날 지원자 분산과 응시생 편의를 위해 응시 장소를 하노이 국립컨벤션센터, 박린성 무엉탄 호텔, 타이웅엔성 메이플라자 호텔 등 세 곳으로 나눠 GSAT 및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응시자들은 코로나19 검사와 체온 측정을 하고 삼성이 나눠준 KF94 마스크 및 페이스 실드를 착용한 채 칸막이가 설치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삼성 베트남은 2011년부터 대졸자 공채에 GSAT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GSAT는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최주호 삼성 베트남 복합단지장은 삼성 베트남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경력 기회를 제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 발전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베트남은 GSAT와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응시자들의 업무 능력, 직무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발된 이들은 삼성 베트남 모바일 연구개발센터, 삼성전자 베트남, 삼성전자 베트남 타이웬,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 삼성 전기 베트남, 삼성 SDS 베트남 등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뉴주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1년 스마트폰 이용자가 6,690만 명으로 세계 9위입니다.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베트남 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증가했습니다. 2021년 3분기 대비 성장률을 감안하면 104%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취약한 거시경제 상황, 공급망 문제, 새로운 코비드19 변종의 출현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베트남은 코비드19 대유행으로 인한 수요 억제 시기를 극복한 후 2021년 한 해 동안 스마트폰 판매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이 해당 업체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뉴주의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세계에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가장 많은 국가 중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현재 베트남은 6,690만 명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있으며 커버리지는 68.2%에 이릅니다. 또한 뉴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가장 많은 9억 5,355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인 인도 4억 9,278만 명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5위권 3개국은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로 2021년 스마트폰 이용자 수는 각각 2억 7,376만 명, 1억 740만 명, 1억 1,853만 명에 달했습니다. 뉴주는 이 보고서에서 스마트폰 사용자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재무부가 휘발유에 부과하는 환경세를 25%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휘발유 1리터당 환경세 4,000동이 부과되는데 이를 3,000동으로 인하할 방침입니다. 베트남 휘발유 소매가에는 환경세를 비롯해 총 43%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재무부는 휘발유에 부과하는 환경세를 인하하면 정부에 14조 5,200억 동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의 물가 상승률은 0.67% 낮출 것으로 재무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베트남 휘발유 가격은 26,830동을 기록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전 세계 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올해 유가가 배럴당 18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배럴당 200달러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일요일 베트남 경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